안녕하십니까. 여주 송암사 행복도량 지행입니다. 어느 날 공직에 근무하시는 처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답답한 목소리로, 스님, 우리 딸아이가 조금 이상한데 병원에 치료를 하고 있지만 왠지 스님께 상의를 드리고 싶어 연락을 했다고 말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다음 날 딸아이를 절에 데리고 왔는데 보기에는 지극히 정상인 듯 했어요. 마침 젊은 보살님도 며칠 절에 있고 싶다고 하여 머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스님은 학교에 있는데 절에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젊은 보살님이 비를 맞으며 절 마당에서 춤을 추고 있다는 겁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절에 내려와 보니 젊은 보살님은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스님은 될 수 있으면 젊은 보살님과 관심을 유지하며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젊은 보살님의 부모님의 별거적인 현실적 삶으로 인하여 젊은 보살님은 엄마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엄마는 큰딸인 자기에게만 신경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젊은 보살님은 스트레스로 인한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스님은 젊은 보살님의 개인 상담 치유보다는 가족 상담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일요일을 이용하여 가족이 함께 모여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할 때 표면적인 내용과 모순되는 암묵적인 메시지의 전달로 인하여 이중구속 현상이 나타나게 됨을 알게 되었죠. 젊은 보살님은 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의사를 전달을 전혀 할 수 없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한 정신적 분열 증세가 있었던 것임을 알게 되어 스님은 3개월의 시간을 유지하면서 주말마다 절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면서 상대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이 서로 마주보며 108배 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젊은 보살님의 네 식구 가정은 지금까지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하기보다 대상을 관심 있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또한 행복의 관문이라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